자,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12월 26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27일 8, 9 하면 끝이죠. 예, 1년이 또다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덜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떨어지면 다행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리스마스 휴가죠. 그죠? 크리스마스 휴가로 해가지고 오늘까지 미국장이 이제 전체적으로 쉬는데, 이번 주가 거의 뭐 휴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미국 같은 데는 한 21일이나 22일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보통 1월 2일이나 1월 4일까지 크리스마스 휴가죠. 예, 크리스마스 휴가. 그래, 크리스마스 휴가 연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가는 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도 지금 해선이 안 하고 있죠. 예, 해선이 안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움직임이 상당히 약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글쎄요, 뭐 크게만 안 떨어져도 다행이고,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이 올라도, 이제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도 주식은 안 오른다고 얘기했죠. 그죠? 주식은 안 올라요. 예전같이 시장과 주식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장은 큰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올라갈 확률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을 하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강한 종목들, 센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선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대로만 잘 매매를 하시고, 뭐 오늘 같은 날도 수익 나는 데는 예,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뉴스가 아니라 시장부터 한번 보죠.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빠졌다가 좀씩 오후부터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변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줄었죠. 지금 보면 위아래 합쳐가지고 지금 고가랑 저가랑 지금 거의 뭐 2P 정도뿐이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크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선물 자체의 움직임도 요게 다예요. 보시면 아침에 움직임이 조금 나오다가 빠졌다가 다시 저점 찍고 살살살살 올라와서 그냥 횡보하면서 오늘 끝.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미국장이 안 열려서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크리스마스 휴가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에 움직임이 없을 거라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시장의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외인들은 꾸준하게 매수를 했죠. 외인들은 약 4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선물에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수를 했고, 예, 코스닥 같은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했는데도 주가의 움직임은 오른 종목은 몇 종목 안 된다.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7% 정도,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을 가지고 요걸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16종목, 5% 이상 올라온 종목도 40, 50종목뿐이 안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장은 움직이지 않고, 예, 크게 빠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더군다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내일이 이제 27일이잖아요. 28일, 29일, 예, 30일이에요. 이게 금요일이고요. 내일은 이제 화요일입니다. 그죠? 화수 목금인데, 예, 금요일날 일안 하죠. 금요일날 일안 해요. 그래서 내일까지 주식을 사셔서 오버나잇을 하시면 이제 심리적인 권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수요일날 주가가 조금 빠져서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지니까 아침에 그래서 조금 주가가 안 좋을 거고, 그안 좋더라도, 예, 이때까지 들어가야지 주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녁 6시까지만 사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 명부에 기재가 되고, 예, 그러면 주총을 하고 증권사에서, 예, 쪽지가 올 겁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내일,
예, 내일 오후까지, 내일 6시 전에까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선물 움직임 아무리 싸듯이 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 뭐 거의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여기서 짧게 매수. 그죠? 지금 보면 뭐 여기서 짧게 매수, 요거 매도. 그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그래도 사드 신호는 되게 정확하게 나왔다, 오늘. 매도. 그죠?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어쨌든 왔다 갔다 하면서 짧게 짧게, 예, 먹으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리고, 어쨌든 주식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요. 주식도 나쁘지 않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손해볼 만큼 움직이진 않았다. 뭐,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대박 나는 날이 오겠죠. 내년에는 시장이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곤두박질 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주식이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해서 챙기시면 되고,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 그러면, 예,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잘 하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예, 선물의 움직임 이렇게 왔고요. 자, 코스피 한번 볼까요? 코스피. 코스피는 0.3%, 0.15%. 지금 삼성전자 뉴스가 제일 안 좋게 뜨고 있죠. 이번에 삼성전자가 보통 분기마다 예, 분기마다 한 12조, 뭐 12조에서 한 15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한 2조 정도 예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보통 딴 때는 뭐, 한 12%? 60조? 20%, 한12% 정도 되는데, 단자릿수로 나올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는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못 올라왔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올라왔는데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왔지만, 종목들이 빠진 종목이 많다. 올라온 종목보다는 빠진 종목이 많죠. 그쵸? 자, 오늘 주로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 웹스가 난왜 올라왔더니 아베바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베바 때문에. 그래서, 아베바 관련한 이슈들이 생각보다 많이 먹혔고, 자, 아베바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슈가 있었죠. 자, 코로나는 중국. 예, 중국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뭐 나머지들은 뭐한데, 장 끝나고 이제 북한 무인기 때문에 또 전쟁 관련한 종목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STX 관련한 거, 하마에서 STX 중공업을 갖다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STX 쪽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웹스는 저는 그냥 왜 올라오는지 모르게 했는데 계속 단타를 쳤어요. 쭉 올랐다가 쭉 빠졌다, 쭉 올랐다, 쭉 빠졌다, 단타를 쳤고, 저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왜 올라오나 했더니, 얘도 뇌 먹는 아메바. 아바베가 아니고, 아메바. 아메바 관련한 걸로 해서, 얘가 수도관의 그, 세디멘트 필터?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수도 관련한 종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수돗물 관련한 종목. 그 수돗물 관련한 이슈로 해서 지금 네, 올라온 거죠. 그래서 웹스가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그러고 끝에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드신 분들도 있죠. 그죠? 더코디는 어제 말씀드렸죠. 주주연대, 소액 주주연대에서 단체 행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이슈가 될까 했는데, 그래도 얘는 상한가 들어갔어요. 코디, 더 코디. MDS 테크는 1대3 무상증자. 자, 1대3 무상증자인데도 상한가를 못 들어갔어요. MDS 테크는. 야,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권리락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보다 MDS 테크는 낮게 나가, 그러니까 예상보다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죠? 자, 플리토. 언어데이터 판매 플랫폼 서비스. 근데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고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특별하게 테마가 돌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VC, 반도체랑 그 다음에 그 보이스캐디, 예,
네, 그거 만드는 회사인데 특별한 이슈 없고요. 견보이제약은 코로나19에 관련한 종목이죠. 중국의 코로나19 관련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도 올라온 거고, 요거는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빠르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고, 예, 저도 수익이 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목들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왔다가 대부분 다쭉 뺐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쭉 뺐다 다시 올라오고, 웹스도 그랬거든요. 어쨌든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임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상한가는 세 종목입니다. 더 코디. 자, 어제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제 코디엠, 예, 소액주주연대 단체행동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뭐 어떻게 연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의 이슈는 맞아가지고 지금 투상제예요. 예, 투상. 그 다음에 CCL 어제 스펙 합병 첫날 상한가, 이것도 투상제고요. 예. 투상 가고 있고, 웹스는 뇌먹는 아베바와 관련한 종목, 그죠? 예. 아베바가 아니라 아메바네요. 아메바. 죄송합니다. 예, 아메바. 예, 아메바 관련한 걸로 해가지고, 수도문 필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다.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첫 사망자가 나왔죠. 그죠? 첫 사망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내일도 아마 이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스도 물론 나오겠지만은 뭐 수처리 관련한 종목이나 아니면 요거 관련한 종목 요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걸리면 죽는대요. 그래서 요거 관련한 이슈로 해서 계속 뭐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수돗물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낸 것들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대우특수가 대박이었어요. 대우특수강 이게 여기다 몰빵했어야 되는데 대우특수강이 뉴스가 떴죠. 뉴스가 삼성 그러니까 포스코의 지분을 갖다 10% 넘게 가지고 있다는 뉴스가 뜨면서 움직임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우특수강을 얘기했던 게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오는 순간에 대우특수강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투성까지 갔습니다. 아, 투어룸. 그러니까 두 번째 얼음까지 갔어서 지금 올라가다가 밀렸는데 저는 여기서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정리를 해가지고 20% 가까이 먹었어요. 20% 가까이. 그래서 지금 한 13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방 올라왔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죽었고 이제 오후장에는 무너져서 박살이 났는데 어쨌든 여기서 HTS의 뉴스 뜨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먹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단숨에 예,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대우특수강 이런 거는 잡으려면 3종 세트에 걸리는 것들, 3종 세트 매매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이런 종목 잡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웹스. 뭐 웹스 당연히 먹을 수 있죠. 그죠? 웹스. 자, 보면 아침에 웹스가 확 올라왔다가 여기서 패대기 치죠. 두 번째 떴다가 올라오고 세번 떴다 올라오고 여기서 또 올라왔어요. 그다음 패대기. 여기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좀씩 올라오다가 여기서 패대기 한번 치고 막판에 또 패대기 쳤다가 오후장에 보니까 상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뇌먹는 아메바. 아메바래 자꾸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예, 아메바 감염 국내 첫 사망자 세디멘트 필터 관련주로 해가지고 수돗물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다. 얘도 아메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한 종목은 화일약품. 화일약품은 아침에 수익 낸 종목이에요. 그쵸? 갭 떠서 이만큼 올라왔죠? 요것도 90만 원 정도 수익 내고 예, 빠졌는데 오후장 되면서 개박살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주식을 해서 지금 돈 벌려면 주식으로 해서 지금 돈 벌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자, 상승하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상승하는 종목. 올라오는 종목. 안 움직이는 거. 마이너스 종목. 예, 마이너스 종목은 절대 보지 마세요. 얘네들 올라올 것 같죠? 생각보다 안 올라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종목이나 마이너스 종목은 절대 보지 마시고, 오르는 종목을 갖다 보는데, 보통 수익이 나면 꼭 챙기세요. 수익은 무조건 챙기고, 단기 매매를 해라. 여러분들이 나는 가지고 있겠다. 여러분들이 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요, 열 종목 중에 최소 아홉 종목이 빠집니다. 아시겠죠? 아홉 종목이 빠지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예.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버티실 거면 버티셔도 되지만 수익 날땐 무조건 챙긴다. 한일약품 이것도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20% 가까이 갔어요. 올라올 때. 그죠? 예. 네. 고가가 지금 20, 고가가, 아, 14%까지 올라왔구나. 마이너스에서 올라와서 얘도 14%까지 올라왔는데, 플러스에서 올라와서 쭉 올라왔잖아요. 그쵸? 14%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챙겼는데, 한번 출렁출렁 하다가 오후장 되면 다 무너지죠.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2022년 12월 26일 상한가급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 드릴게요. 일단 신스틸부터 보죠. 신스틸도 아마 마지막에 상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신스틸. 자, 신스틸은 중간에 한번 무너졌다가, 예, 여기서 또상 들어갈,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상 들어간 분, 상에서 먹으신 분들은 내일 잘 대응하세요. 아시겠죠? 내일 분명히 갭 떠서 움직임 나오면 잘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살짝 무너졌을 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펙 합병으로 해서 두 번째인데, 지금 이제 무너졌으니까 내일 정도면 거래량 터지면서 이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웹스. 웹스 세게 올라왔죠. 예, 웹스 세게 올라왔습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네, 아메바 관련한 종목, 발음이 안 돼. 큰일 났다. 아메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필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는데, 동시호가는 무너졌네요, 웹스. 예. 저는 더, 예. 요거 관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뭐 하나 틀것 같긴 한데, 내일 한번 보죠. 아시겠죠? 예. 더 코디도 상 들어갔죠. 더 코디도 상 들어갔는데, 더 코디는, 예, 전자장비 관련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코디앱, 소액주주연재 때문에 올라왔다. 뭐, 이게 상까지 갈 만한 이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제대로 연대한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해서, 거의 두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6,500원부터 11,000원까지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올랐는데, 내일 정도면은 뭐, 계속 올라오고, 내일도 아마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죠? 거래량 안 터진 거 보면. 그래서 단타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MDS 테크. MDS 테크가 삼자배정 유상증자 발표한 다음에 확 올라온 거죠. 아,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아니고, 그 1대, 3 무상증자, 그쵸? 예, 1대3 무상증자인데, 저는 상갈 줄 알았는데, 와, 시간을 또 무너졌네요. 야, 1대3 무상증자면은 옛날 같으면 진짜, 예, 연상을 가도 갈 건데, 지금 못 가고 있어요. 그쵸? 예, 어쨌든 1대3 무상증자로 해서 올라온 거다. MDS 테크는 우리 몇번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예, 수급 들어올 때 단타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상증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상증자 잘 모르시면 권리락 될때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이, 예,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은 옛날같이 못 먹어요. 아시겠죠? 자, 플리토도 올라왔는데, 얘도 특별한 이슈가 없이 올라온 거예요. 좀씩 10시부터 해서 좀씩 올라와서 야금야금 올라왔네요. 그쵸? 여기서 올라왔다 빠지고.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음봉 나오는 것 같아. 그죠? 양봉이 나오면 무조건 음봉이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VC. VC 아까 말씀드렸죠? 예, VC 보이스캐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급이 들어오면 죽어버리고 올라오면 빠져버리고 올라오면 빠져버리고 올라오면 빠져버리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점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라고. 저점이 안 빠지면 이 종목은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저점 빠지면 이 종목은 끝. 그죠? 예, 고 관련한 종목인데, 이것도 역시 특별한 이슈 없고, 시간으로 빠졌습니다. 나무가. 자, LG이노텍이 1.65조 신규 시설 투자 결정, 카메라 모듈 부품 테마로 해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G,
이노텍이네요. LG 이노텍. 이노셀이 아니라 LG 이노텍. 요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글쎄, 점심 때 올라오지 않았나? 점심 때 빠졌네. 야금야금 올라왔구나. 그래서 제가 못 봤나 보네요. 계속 올라왔네, 나무가.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SK 증권 75 스펙. 자, SK 증권 75 스펙 올라온 거죠. 그죠? 네. 자, 요거 움직임 나왔고 시간으로는 밀렸네요. 스펙은 잘 모르시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경보 제약. 아침에 제가 코로나 관련한 종목도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경보제약 아침에 크게 올라왔죠. 얼음 된 다음에 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수익 났고 그 다음에 뭐 좀씩 움직임 나왔다 오후장 돼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감기약 사재기 현상 지속 제약 테마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내일 정도면 또 예, 산소호흡기 관련한 종목들 있죠. 그 다음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관련한 종목들. 이런 종목도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웨이퍼스. 4분기 최대 실적으로 해서 올라오는데, 얘도 지난번에도 이 뉴스가 뜨던데, 예, 그냥 뉴스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금비. 금비가 품절주, 요즘 품절주로 해서 다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품절주 플러스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움직임 나온 걸 보면 되게 세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금비라는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움직여도 크게 수익이,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별로 안 나오는 종목인데, 1년에 한번 나오네요. 한 번. 근데 이번에는 지금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는 빠졌는데 어쨌든 금비 품절주의 한동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올인베스트 이거 장중에 몇번 매매했죠? 다올인베스트 장중에 올라올 때 저는 여기서 아마 매매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아침부터 움직임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죠. 뭐 때문에? 우리금융지주에서 다올 인베스트먼트를 갖다가 피인수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됐죠? 예. 내일 신스틸 단타 나오겠지만은 고점입니다. 조심하시고요. 웹스 물렸죠? 더코디도 단타 나오겠지만 얘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볼 종목 없다. 예, 볼 종목 없어요. 예. 웹스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웹스 하나 보죠. 웹스는 살짝 밑에서 시작할 것 같은데 만약에 아베마래 계속 아메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된다고 그러면 웹스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리고 케이펙스, 아니, 한도크린텍. 요것도 이슈가 됐었죠.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신스리나 더코디 아침에 단타 나올 거예요. 짧게. 뭐, 그 정도 먹을 수 있는 분들은 들어가시는데, 안 그러신 분들, 뭐, 단타 못 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2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네. 자, SX중공업 한번 보죠. SX중공업. 자, SX중공업이 지난번에 한번 인수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한국해양조선인가요? 인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상한가를 갔었는데 내일도 이것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SX중공업, SX그룹에서 한화그룹에서 SX의 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올라온 건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죠. 그렇지만 내일 이슈 받아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SX중공업, 그 다음에 STX, 그죠? 그 다음에 SX 엔진 까지 해가지고 세 종목이 움직임이 나올 건데 SX 중공업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SX나 SX 그 엔진은 단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골든 센츄리. 안팅 그룹과 본계약 체결한 베트남 희토류 광산 본격 개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베트남 광산 관련한 종목이네요. 그쵸? 네, 베트남 광산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이슈가 됐고, 얘는 상한가 붙었는데 꽤 세게 올라올 것 같긴 해요. 그쵸? 근데 동전주니까 조심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EV 수성. 자, 코로나 예방제 코빅실 월마트에서 온 오프라인 출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EV 수성은 코빅실 관련한 종목인가 보네요. 네, 코빅실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스텍부터 시작을 해서 무인기가 한국을 우리나라로 들어서 한 10시간 정도 촬영하고 넘어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퍼스텍이 예, 지금 7% 올랐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 도발, 예, 그래서 뭐한 네다섯 군데에서 동시에 들어왔다는데 하나도 못 잡았대죠. 예, 하나도 못 잡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퍼스텍이 움직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일단조. 그죠? 한일. 한일단조. 얘도 전쟁주죠. 얘도 완전히 바닥났었는데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고, 빅텍. 빅텍도 마찬가지. 예, 빅텍도 오늘 2%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도 살짝 움직임 나온 거 보면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나 보네요. 그쵸? 예, 오후 돼서부터 쓱 올라온 게 무인기 온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네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일 파마 홀딩스. 자,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팍스로비드 처방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왔다. 예, 시간외로 약6% 정도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젤파모홀딩스는 내일 한번 잘 보세요. 계속 윗꼬리 달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오전장에는 젤파모홀딩스 항상 괜찮아요. 근데 오후장에는 거의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PX 생명. 얘도 마찬가지, 팍스로비드 관련한 종목, 화이자 관련한 이슈죠. 그죠? 지난 금요일에도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무너졌는데, KPX 생명, 이것도 화이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독 크린텍도 이것도 아메바 관련한 종목이에요. 아메바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예, 5% 올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웹스랑 같이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한독 크린텍은 제가 완전히 바닥이었을 때 움직임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올라왔다가 다 무너졌어요. 그죠? 근데 시간으로 지금 5% 정도 올랐네요. 자, C랩. C랩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별한 이슈 없고 지금 예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고, 얘 지금 과열돼 있네요. 과열 걸려 있는데, 과열이 하나 둘 셋, 아 얘는 3단 매매네요. 내일 움직임 나오나 보세요. 내일 아침에 시가에 단타치기 딱 좋은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지금 3단 매매예요. 3단 매매. 3단 매매가 뭐냐면은 3단 매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제 좀 많이 오르면 3일 동안 단일가로 움직이죠. 그쵸? 3일가로 단일가가 움직임 나오고, 단일가가 풀리면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요게 이제 3단 매매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땡겨놓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일 봐야 될 종목은 일단 무조건 SX 중공업은 무조건 단타 칠만 할 거고요. 너무 높으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골드 센츄리는 뭐 동전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전쟁주 퍼스트에 요건 단발로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젤파머 홀딩스, 그 다음에 한일 KPX 생명,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C랩까지. C랩은 아침에 시가 공략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고, 이거는 손절 꼭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3일 남았네요. 실제 화수 목이니까. 그쵸? 3일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마무리 잘 하시고, 저도 뭐올 후반에는 좀 의학이었어요. 종목들이 너무 어렵게 움직여서.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을 같이 공부하시면, 선물을 같이 매매하면 손해도 어느 정도 메꿀 수가 있고, 선물이 수익이 나면 그걸 또 커버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주식만 하셔도 돼요. 근데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선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